새 건을 SF로 사셨으면 SF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는 하는데 그건 모르죠. 꼭 그런 건 아니죠. 본인이 사신 책 아니에요? 맞아요. 좋아서 산 거 아니세요? 맞아요. 그럼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책은 그냥 사는데? 무슨 생각으로 사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렉입니다. 뒷북치러 왔습니다. 서울 국제도서전은 다 지나갔지만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산책 하울 해보려고 합니다. 왜 샀는지, 뭘 샀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뿅! SF널 2022년 SF 전문 출판사 허블에서 펴낸 책입니다. SF널은 해외 유명 작가들의 SF 소설을 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독자를 위해 해외 SF 신작을 최대한 빨리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시리즈죠. 이 책의 21년 버전을 보았을 때 테드 창, 켈리 우, 반다나 싱이 왜 한국에 있지? 하고 눈을 못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손에 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했지만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다시 만났으니까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거는 사야 된다.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SF 매니아와 팬으로 나눠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허블은 동아시아라는 출판사의 장르 브랜드인데요. 동아시아 부스로 가서 거기 계신 직원분에게 두 시리즈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매니아는 하드 SF, 좀 더 도전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이 많고 그 팬 버전은 좀 더 문학적인 향취가 많이 느껴지고 과학적인 언급이 비교적 적은 책이라고 해서 팬 버전으로 업어왔습니다. 하드 SF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켄 리우의 작품이 실려져 있는데 저는 켄 리우의 작품을 읽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F너를 구매하면서 요 별책 부록도 받았는데요. 이 별책 부록은 이다혜 작가님과 김겨울 북튜버님께서 이 책을 먼저 읽고 리뷰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을 책화한 형태라고 해요. 저는 이 책을 먼저 읽고 이 별책 부록을 그 다음에 읽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령의 마음으로. 이 책은 평소에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북스타그램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북스타그램에서 보니까 저 빼고 다 읽고 있어요. 저는 유행하는 책은 못 참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언젠가는 살 수밖에 없는 책이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 글의 소개글이 유독 매력적이었습니다. 카피였던 것 같은데요. 그 카피가 어떤 거였냐면 어느 날 나와 꼭 닮았지만 나보다 정확한 마음을 가진 유령이 나타난다면 이라는 카피를 가지고 있는 책이었어요. 정확한 마음을 가진 유령이라는 단어와 문장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어떤 것이라는 소재가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그 유령은 진짜 유령일지 그렇다면 그 정확한 마음이라는 게 내 감정일지 아니면 내 솔직한 욕심일지 나와 꼭 닮았다는 말은 외모가 닮은 건지 이런 물음표를 계속 만들게 하는 책이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강매당했다고 생각해요. 칵테일 러브 좀비. 이 책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 책을 펴낸 안정가옥이라는 출판사 자체에 관심이 많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가 내세우는 장르 전문 스토리 프로덕션이라는 분야가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출판사이기도 하지만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웹툰으로 바꿔보기도 하는 정말 스토리 프로덕션의 행보를 가지고 있어서 매력적이기도 했고요. 저는 심나울이라는 작가를 안정가옥에서 펴낸 이 시리즈죠. 안정가옥 셔츠 시리즈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심나울 작가와의 첫 만남이 너무 좋기도 했고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 도서가 새 표지로 나온다길래 그럼 사야지 해서 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책을 집필하신 조예은 작가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역시 제 보는 눈은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초월하는 세계의 사랑.
책도 허블에서 구매한 책인데요. 사실 구매할 생각이 있었던 책은 아닙니다. SF너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책이 보이더라고요. 언뜻 봐도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한 단편집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예은, 심러울 작가님이 있었고 더 셜리 클럽으로 익히 알고 있었던 박서련 소설가, 시집으로 먼저 접했던 문보영 시인님, 그리고 이 쟁쟁한 사람들 맨 앞에 있는 우다영 소설가. 또 이런 조합은 참을 수 없죠. 안 봤으면 모르는데 또 봤으면 안 살 수 없는. 그래서 슥 샀습니다. 도서전이나 서점에 가면은 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슥 들고 나왔는데 5만원이에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취향, 만들어진 끌림.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오는 배반인문학 시리즈는 지금 나에게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큰 주제로 여러 가지 소주제를 정해서 인문학적 사유를 펴내는 책인데요. 저는 오히려 취향이라는 제목보다 이 책의 부제인 만들어진 끌림이 더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소에도 취향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취향이 생기는 것이라면 내가 만든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을 딱 긁어줄 수 있을 법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너의 다정한 우주로부터. 다산북스 부스에서 산 책으로 다산 책방에서 펴낸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글이 이 책에 대한 굉장한 찬사였고 이 책을 검색하다가 출판사 제공 카드 리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는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워낙 이쁜 책이라 카드 리뷰도 당연히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웠는데 각 단편별로 너무 궁금할 만큼 한 줄 소개를 잘 해놔서 사야겠다, 사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찰나에 사인본이었습니다. 사야죠? 이거는 강매다. 그래서 샀습니다. 글라스드 아이즈. 여기까지 온 김에 시집을 안 살 순 없지 하고 생각하던 중 아침 딸 출판사에 부스가 있어서 집어온 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 조각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와, 표지가 독특하네, 예쁘네가 첫인상이었는데 언뜻 펼쳐본 시들이 무척이나 끌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단문의 시를 좋아하는데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장문들이면서도 꽤 사유에 갇힌 시들이라서 좋았어요. 확실히 상황을 표현하고 확실한 감정을 이해하는 시집이 좋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관념적인 시집이 끌리던 와중이라 바로 겟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홀로그램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구매한 책하울을 끝내보았습니다. 와, 저는 책하울을 하면 내가 왜 이 책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경위서를 쓴 것 같아서 약간 웃기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젠가는 또 봐요. 안녕.